연준 스탠스가 급격하게 지금 시장의 기대처럼 바뀌게 된다면 시장 좀 더 큰 폭의 진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7, 8월 정도에 한번 룸은 열릴 수 있다. 왜냐면은 중국 GDP 성장률이 가장 센 구간이 2분기고요. IT 그리고 반도체 쪽에 조금씩 조금씩 긍정적인 기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은 조정시 비중 확대. 흔들림이 있다라도 사는 기회에서 삼자.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는데 네. 인플레이션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지표들은 다 꺾이는 걸로 나오는데 그래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4~5%대의 이 고금리, 그러니까 고인플레이션, 네.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네.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일단은 CPI는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들이 레벨 다운됨으로써 CPI는 떨어질 텐데 문제는 코어 CPI겠죠.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요번 3월 CPI가 나온 다음에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시장은 CPI가 퉁 떨어진 거 보고 와 좋아했는데 금리 전망은 이제 5월 달엔 금리 인상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역전이 됨으로 인해서 금리는 또 세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CPI가 툭 떨어졌던 거는 휘발유와 중고차 가격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월 대비로도 휘발유와 중고차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하나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변하는 거 아니야 라는 힌트는 자 주거 서비스가 전월 대비 변화율이 좀 둔화되기 시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가가 좀 천천히 떨어질 수는 있어도 여기 수준을 오랜 기간 유지하거나 연말까지 유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은 요 그림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주황색이 물가 중에 주거비고요. 파란색이 물가 중에 음식료품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은 0으로 수렴하거나 마이너스로 갔는데 이 둘 때문에 물가가 코어 물가 5%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프레디맥에서 발표하는 게 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19%였어요. 전년 대비. 네. 제가 이번에 업데이트해서 보니까 1.5%더라고요. 아 많이 낮춰졌네요. 이게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반영이 돼 주택물가에 반영되지 않는데 이게 하반기를 지나면서 반영이 되면은 저는 1년 이상 주택물가가 좀 둔화되면서 물가 레벨을 좀 낮춰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5월 중순에 발표되는 4월 CPI까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컨센서스가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요 그림 보시면은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CPI도 5.12, 5에서 5.12로 좀 반등을 한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코어 물가는 여전히 5.6에서 멈춰 있고 그렇게 되면 5월 3일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5월 중순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서 또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걱정들도 할 수 있어서 4월 말 5월 초중반을 지나면서 등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무난하게 지나가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림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 흔들릴 때 그러니까 물가 흐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거비랑 음식료품만 잡히면 돼요. 근데 지금 곡물 가격은 퉁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음식료품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가격도 지금 이미 많이 내려왔는데 시차를 반영해서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2% 물가 진입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일단 뭐 더 이상 금리나 인플레이션은 이제 우리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그렇죠. 요즘 시장으로 보면 꺾이는 건 확실하니까. 네. 방향성은 확실한데 타이밍이 문제다라고는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센 것 같아요.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위에 그림 보시면은 이게 Fed Watch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매일 업데이트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최근 코어 물가가 안 떨어지고 오히려 반등을 하고 물가 레벨이 높다는 것 때문에 5월 달에는 금리 인상한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 7월 달에는 금리 동결을 하고 9월 달부터 거의 모든 회의에서 금리 인하한다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약 1년 5개월 정도, 그러니까 9월 달로 본다면 딱 1년 만에 200BP 한다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 근데 미국 중앙은행에서 얘기하는 거는 해봤자 분기별 25BP 정도거든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기대가 너무 과해서 일정 부분 되돌려지는 경우에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기대처럼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최악의 상황으로 보거든요. 왜냐면은 매 회의 때마다 금리 인하를 쫙 하려면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져야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이 금리 인하 기대를 안고 시장이 더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면서 채권 금리 반등, 달러 반등을 하면서 증시가 좀 쉬어가는 경우가 제일 무난한 경우고 만약에 금리나 연준의 스탠스가 급격하게 지금 시장의 기대처럼 바뀌게 된다면 시장은 좀 더 큰 폭의 진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통화정책 이번에 이제 그 뱅크 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이 과연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뭐 지금 뭐 수습은 됐지만 이거 아직도 물밑에서는 계속 뭔가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걱정들이 많으신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7년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저도 2007년에 저는 주니어였거든요. 입사한 지 한 3년, 4년 차 됐을 때인데 그때는 금융 시스템이 망가진다? 흔들린다?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괜찮아. 은행 하나 망가진 것 좀 왜 그래? 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2007년 3월 달에는 센츄리 뱅크, 2007년 10월 달에는 그리고 베어스턴스 파산. 그게 파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2007년을 지나면서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 대책이 나온 게 2007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뉴센츄리가 파산하고 12월, 9개월 만에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은 좀 달랐습니다. 3월 10일 날 실리콘밸리 뱅크가 영업 중단을 선언하고 12일 날 파산했는데 13일 날 미국 정부와 연준에서 대책이 나왔어요. 영업 중단 선언 3일 만에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경험을 해봤다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상상도 안 했던 경제가 모두 멈춰버리는 코로나 사태. 그러면서 이런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학습 효과와 위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좀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굉장히 안 보이는 데 있던 이슈가 수면 위로 불거짐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파장을 미쳐서 금융시장을 억누르거나 짓누를 정도의 그런 파급력을 보이기에는 지금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금리나 사이클이 어느 정도 예정된 상황에서 시장 자체 흐름들이 크게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이번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이제 중국이 막대한 그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전 세계가 빨리 좀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이게 이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냐. 먼저 미중 패권 이것 때문에 어렵고 중국도 부동산 위기니 뭐니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돌파할 만한 리딩. 그 주체가 안 보인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게는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다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그널링 효과라 그러죠. 어느 정도의 흐름들이 예정돼 있다라고 본다면 힘든 기업들도 버티면은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연준의 자산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터진 상황에선 2주 연속 급증을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QT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린 이유는 좀 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저는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25년 이후에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경기가 지금 바닥을 지나간다는 시그널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는 들어오고 있고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금리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면 지금의 위기들은 조금 한숨 돌리는 다행이다. 그러면서 수면 아래로 살짝 가라앉는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이 얼만큼 힘을 발휘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중국 경기는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꺼지는 흐름들에서 어느 정도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테슬라도 메가배터리 설치한다고 하고 있고요, 중국에.
포드랑 CATL이랑 합작을 하고 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는 중국의 필요가 지금 절대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풀어가는 과정에서 더 세게 못 살게 굴까라는 것들은 저는 당분간은 조금 소강 상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 자체에 있어서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어이구 어이구 큰일 났어 뭐 이렇게 하고 보복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미국이 아무리 압박하더라도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선 가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긴장의 강도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2017년처럼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 것들이 격화되고 그게 경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서로 간에 그렇기에는 조금 힘든 거죠. 내년 초반,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시점을 좀 지난 다음에 경제가 진짜로 좋아진 다음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미중 갈등이 너무 고조돼서 경제적인 파장을 주기에는 미국도 힘들고 중국도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로 간의 경기 부양에, 좀 경기 안정에 좀 힘을 쏟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그 상황 보면은 뭐 1대1로 때문에 부실 채권이 뭐 310조까지 네. 늘어날 가능성. 네. 그리고 이제 제3세계 국가들, 신흥 국가들이 뭐 부도 상태에 빠진다. 네. 이게 이제 결국에 부메랑이 돼서 중국 경제 어떤 위기에 대한 네. 직접적 리스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네. 뭐 부동산 문제는 워낙 오랫동안 있으니까 또 경제 위, 네. 기업 부채 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그 뭐 중국 리오프닝이 됐든 뭐 이런 긍정적 뷰를 가질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비관론을 가지신 분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뭐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이코노미스트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2014년, 15년, 16년을 생각을 해보자. 저도 거짓말쟁이였다. 매년 중국 부채 터진다라고 했다. 근데 아직까지 안 터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임계치라 위기의 시그널들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금융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그리고 중국의 부채가 여전히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근근히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이게 경기 성장이나 모멘텀을 조금씩 갉아먹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터져서 위기로 간다? 신용위기로 간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도 트리거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몇 번 해왔었고, 기준금리 자체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채권금리도 낮은 상황으로 본다면 그리고 경기는 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찻잔 속의 태풍 같은 느낌이지 이게 갑자기 빵 터져서 글로벌 경제,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이번 사이클은 아닌 것 같다. 좀 더 길게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 터져서 아니면 내년 터져서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분기 GDP가 네. 4.5% 예상보다는 네. 0.5% 늘어나면서 네. 네, 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근데 또 믿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렇긴 네. 하죠. 근데 지금 중국의 방향성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 경제 지표가 잘 나온다라서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막 폭등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중국은 지금 내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은 거지 이게 제조업 경기, 수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이게 서비스 PMI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제조업 PMI는 꺾였어요. 제조업 경기는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소매 판매도 소매 판매는 엄청난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근데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는 예상보다 못했습니다. 즉, 지금 내수 소비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 맞고 서비스 수요가 폭발하는 건 맞지만 지금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물론 좋은 그림이긴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많은 분들이 수출 좋았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수출이 좋았던 건 홍콩, 인도, 아세안, 러시아 때문에 좋은 겁니다. 미국하고 EU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됐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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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수입 증가를 보면은 홍콩, 러시아, 남아공, 호주.
원자재 쪽을 좀 필요한 쪽에 수출이 증가됐고 홍콩 증가율, 홍콩 수출이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았던 거죠. 근데 홍콩 수입이 늘었다는 건 결국 홍콩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거를 또 이제 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홍콩 쪽의 자료를 봐야 되나요? 우리가 수출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네. 한국은 마이너스예요. 여기 보시면 홍콩으로 봐도. 네. 지금 보시면은 대만하고 한국만 마이너스예요 지금.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3%. 뭐 금액 자체는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 양상들이 조금 여기에 불편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3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은 튀었잖아요. 그리고 중국 수출도 2월 3월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3월달 들어서 국내 기업 사장단이나 이런 쪽들이 중국 고위급 간부들을 만난다거나 좀 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한국,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을 방문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화해 제스처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씩 풀려가지 않을까. 근데 빨리 정부가 나서서 중국과의 좀 관계를 조금 개선해준다면 이런 것들이 확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IMF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기관에서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장 전망률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반도체 판이 안 좋다는 게 첫 번째고 중국 쪽 수출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 굉장히 더디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내수 경기가 회복되고 서비스 경기가 회복되는 거지 이 콩고물이 뭐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GDP 성장률이 0에 수렴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는 굉장히 큰 폭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어서 한국 경제는 덜 하락하거든요. 덜 둔화되고. 그런데에 대한 차별적인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7, 8월 정도에 한번 룸은 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 GDP 성장률이 가장 센 구간이 2분기고요. 3분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7, 8월에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힘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에 반도체 3분기 실적 업황 턴어라운드까지 붙어준다면 좀 시장을 한 번쯤은 레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명동에 외국인이 좀 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던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주들이 요즘 좋아요, 흐름이. 네. 근데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예상보다는 네. 그 뭐라 그래요? 그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생각보다 네. 크지 않은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고 단체 관광객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중국 관광객들보다는 진짜 외국인들, 이렇게 유럽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동남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중국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화장품 우유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화장품 우유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그거는 조금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중국 모멘텀을 바라볼 때 좀 새롭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우리 호텔 레저 뭐 필수소비재 뭐 이런 쪽들이 올랐던 때는 2014년 15년이에요. 지금보다 약 9년 전 8년 전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때 리포트 제목을 한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표님도 아실 수 있지만 드디어 중국인들이 머리를 감기 시작했다라는 게 리포트 제목이었어요. 아, 머리를 감아요? 예. 그때까지 뭔 의미예요? 그러니까 2014년 15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화장품, 뭐 필수 소비재. 예전에 하긴 그런 좀, 이거 좀 방송 용어 맞아요. 좀 그 특정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럽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난 변곡점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그런 것들을 안 썼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도 되게 취약했고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자,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나요? 전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펼쳐져 있고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중국 로컬 기업들이 성장을 했고 자 지금은 중국이 리오프닝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그 강렬한 반응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명품주였습니다. 1월, 2월 달에 영국이나 이탈리아 증시가 되게 높은 상승을 보였던 것은 명품주들이 많이 움직여서거든요. 자 지금은 2014년, 15년에 생각 봤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의 손패스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그때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완전히 이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중국 제품들이 늘어났고. 그렇죠. 이제 명품만 사니까. 네. 명품 쪽에 늘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하이엔드 소비 쪽을 좀 보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반도체, 뭐 IT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한국 수출 비중이 높은 쪽은 IT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들을 보면 무선통신기가 50%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43.3%, 석유화학, 뭐 그리고 디스플레이, 컴퓨터, 그러니까 IT가 상위권에 다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하이엔드 소비가 좀 늘어나게 된다면 뭐 명품도 있겠지만 저는 IT 기기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한국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 뭐 감산 서프라이즈도 있었고, 그리고 수출 증가율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하긴 하지만 5월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더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바닥을 잡아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봤을 때 IT 그리고 반도체 쪽에 조금씩 조금씩 긍정적인 기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5월 1일 날 발표되는 4월 수출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4월은 비수기라서 좀 금액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1월, 2월 레벨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턴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런 것들이 4월, 5월 누적되게 된다면 아, 2분기 실적은 이제 턴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반도체와 IT 업종이나 주가 흐름들은 좀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갈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4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왜냐하면 세린메이, 네. 이번에도 세린메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네. 근데 이번에는 달라. 근데 네네.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세린메이가 맞았었거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세린메이의 기운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말에는 이제 PC 물가 또 확인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코어 PC는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5월 초에는 뭐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중국 PMI, 한국 수출, 5월 3일엔 FOMC 회의, 그리고 그 주간에는 이제 고용 지표. 되게 많은 이벤트들이 또 대기하고 있고, 4월 중순에는 이제 CPI.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CPI는 4월 CPI는 또 CPI도 반등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출렁출렁하는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세린메이와 같은 분위기가 펼쳐지면은 그때를 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5월 달에 막 반등을 하는 듯 다 쫙 밀려버리긴 했죠. 근데 이번에는 방향성 자체가 좀 위로 만들어지고 있고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는 과정이라서 만약에 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2400선 초중반에서는 좀 담아가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언더슈팅이 있다 하더라도 사는 조정이다. 왜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큰 그림에서 반도체 실적이든 경기 흐름이든 2021년 하반기부터 쭉 하락하던 방향성이 이제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위쪽으로 만들어가거든요. 경기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GDP 성장률을 보면은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이게 조금씩 조금씩 커나는 그림들이 나타날 텐데, 그러면은 이제는 변동성이 있다 한다면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2400선 때는 사자. 만약에 언더슈팅이 나온다면 바이더딥이라고 하죠. 좀 더 적극적으로 사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5월 달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의외로 제가 이렇게 그 우리 댓글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4월 말 정도에 다 팔아, 그러니까 많이 비중을 줄여야지 현금 보유 확보해야지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항상 우리 시장하고의 반대로 가는 게 흔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좀 비중 조절하거나, 그리고 특히 2차전지 소재업체들에 대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비중을 조절해서 좀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하시고 좀 더 내려왔을 때 살 수 있는 길을 찾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야 되는 조정이다 라는 것들만 생각하시고 지금 좀 정리하신다 하더라도 조정이 오면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툭툭 떨어지게 되면 깜짝 놀라서 또 못 사시거든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면 또 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지금은 조정 시 비중 확대,
출렁출렁하고 울퉁불퉁하더라도 방향성 자체, 큰 매크로 흐름, 큰 실적 흐름들이 방향성 자체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서 흔들림이 있다라도 사는 기회에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도 한번 잘 참고해서 네, 5월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이제까지 대신증권 투자 전략팀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